네, 안녕하십니까. 여원 소년 신앙성 예술원 최낙원입니다. 6월이 오면 몸서리 처치도록 처참했던 동족 상잔의 아픔이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가슴 속의 이 처참한 고통과 꽉 막힌 철조망은 한 세대가 지나도록 아직 그대로입니다만, 최근 민통선을 넘나드는 두 정상의 만남, 그 만남이 평화 통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오늘 공연을 6월의 노래로 구성하였습니다. 한국의 꽃임 전주시와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후원 속에 존경하는 전북의 시인들을 모시고 여는 전북의 시 자연을 그리다 제10차 공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내빈의 객석 인사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순으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삼선 국회의원이셨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셨던 김춘진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님 네 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접수가 자꾸 들어오고 있어서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조만승 부사장님 네 분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고영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최규성 사업이사님 네 분과 김기승 경영이사님 네 분, 김태진 본부장님 네 분, 최상호 경영지원실장님 네 분, 네, 함께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깊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 CEO님들께서 먼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대거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비서실 김금옥 전 비서관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잘 통화가 안 됐어요. 진행 관계상 접수 전달된 내용만 소개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되신 분들은 객석 인사가 접수되는 대로 공연이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말 순서입니다. 여원 공양 신앙송 예술원 이행욱 이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바쁜 일 좀 제쳐두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 공연 신앙송 예술원은 시와 각종 예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참여해주시고 지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돌아가여 더 좋은 공연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순서입니다. 축사순서 앞에 한 분 바로 또 오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화민주당 대표 정동영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축사 순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문화해설행사에 축사를 하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원 시낭송 행사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 국민연금공단과 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이 공동으로 협찬해서 이 행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와서 제가 느낀 건데요. 국토정보공사는 사장님이와 임원진도 다 오셨는데 저는 혼자 온 것 보니까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연금보다도 국토정보공사 협찬을 더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한편으로는 저희 직원들은 경무에 시달려서 일요일날 쉬었다가 내일 출근하려고 안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여원 시 낭송에는 저도 여러 차례 들려봤지만은 아름다운 시 언어가 주는 힘에다가 운율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을 잘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수준 높은 공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행복한 시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그리고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패 전달 순서입니다. 교육산업신문 문학채널 김흥식 대표님께 드립니다.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교육산업신문 문학채널 대표 김흥식 귀하께서는 평소 본 예술원이 창작한 공연예술 장르인 공연신앙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여원 공연신앙송을 전국에 알리고 보급하는데 그 동의 지대함으로 본 예술원의 모든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6월 23일 사단법인 여원공연신앙솔예술원 원장 유미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은식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연신앙송 예술의 그 메카 전주에서 제가 감사패를 받은 게 너무도 기쁘고 제가 한 일도 없이 이 감사패를 받는 게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공연 신앙송
예수론의 그 영원히 서울에서도 볼 수 없었고 부산, 대구, 광주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신앙송, 공연 신앙송 예수를 창조하고 가장 앞서가는 이 전주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이 공연이 있을 때마다 꼭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 대표님 감사합니다.